입덕 방송 아이돌 리뷰. 자, 오늘 함께할 손님은요. 전민이 길 끝에 서 있어. 가요계 최고의 듀오가 떴습니다. 부르고 싶어. 아직 난 기다리고 있어. JBJ 쿨. 아~ 반갑습니다. 아~ 둘, 안녕하세요. 제이제이 코입니다. 편안하게 인사를. 네. 네, 안녕하세요. 제이제이 코의 리더 상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이제이 코의 리더 켄타입니다. 자, 둘 다 리더예요? 아니, 사실 리더가 없어요. 근데 자꾸 이렇게 자기가 리더라고 해요. 권력 욕심이 상균이 있습니다. 약간 리더 욕심이 있구나. 네. 좋네요. 사상 최초로 멤버 전체가 리더다. 리더. 좋다. 좋다. 네, 좋네요. 좋네요. 어느 부분 리더인지 우리 상균부터. 한국에서의 활동의 리더를 맡고 있고요. 저는 일본 사람 때문에 일본 활동, 일본에서는 제가 리더를. 일본 어느 쪽이에요? 고향이 어디예요? 저 도쿄 쪽입니다. 도쿄 쪽. 네. 우리 그 상균 같은 경우에는 느낌이 약간 보자마자 효신이 형 생각이 좀 살짝 나서. 아, 감사합니다. 극찬입니다. 그 효신 선배님 노래를 한 소절 들어. 어이, 좋지. 이거 치고 나가야 돼. 어느새 길어진. 잠깐만요. 아, 잠깐만. 아, 제가 보컬이 아니라서 못하는구나. 나 좋아하는 노래인데. 보컬이 아니라서. 팀내 어떤 걸 맡고 저는 있어요? 저는 랩을 맡고 있습니다. 아~ 네. 우리 켄타 같은 경우에는 메인 보컬 하고 있습니다. 아~ 메인 보컬입니다. 아~ 그럼 우리 메인 보컬이 그래도 노래로 오프닝 인사 살짝. 그 오늘 가지마 아세요? 어디로 가죠? 오늘은 가지마. 그러니까 이제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가지마. 오늘은 가지마. 아, 좀 근데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은 가지마를 네. 눈의 꽃 버전으로 불러주세요. 네. 오늘은 가지마. 오늘은 가지마. 수고! 저는 참 궁금한 게 이 이름에 숫자가 들어가는 게 참 궁금한데 이 구호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요? 95년생 동갑 친구라서 원래 활동하는 JBJ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JBJ 구호라는 이름을 짓게 됐어요. 큰 뜻이 없네요. 그냥 이제 95년생이라서 JBJ가 팀이 6명 있었는데 네. 그 사이에서도 저희가 뭐 룸메였어요. 그래서 많이 이야기를 나눠가지고 아 뭐 같이 그러면 해볼까? 라는 얘기가 나와서 각자 회사에 회사가 달라요. 특별히 좀 해다오. 네. 우리 둘이 눈매인데 너무 친하다. 쉬면 뭐하냐? 진짜 무조건 해야겠다. 네. 허락이 됐어요? 우와. 회사가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룸메라서 한번 해봤다. 그만큼 잘 통한다는 얘기죠. 그죠. 앨범명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앨범 홈은요. 네.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팬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쭉 담은 곡이고요. 타이틀곡의 이름 또한 홈입니다. 약간 상균 씨는 진짜 누가 봐도 보컬 느낌이 많이 나는데 어느새 길어진 그림자를 쌓아 따끔히 지나 어둠 속을 그대와 걷고 있네요. 손을 마주 잡고 그 언제까지라도 함께 있는